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화물차 불법 주차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 도로까지 화물차 밤샘 주차가 계속되는데 그 단속 현장을 김문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북구의 한 왕복 2차로 다리 위에 대형 화물차 한 대가 차로를 막은 채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불법 주차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데 구청 단속반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단속이 이루어지는 시각 또 다른 화물차 한 대가 다리 위에 불법 주차를 시도합니다. 왜 여기 대신인 건지. 다른 차들도 이렇게 좀 되더라고 여기에. 매월 단속을 시행하면서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어뒀지만 바로 앞에는 화물차가 보란듯이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이 같은 화물차들의 밤샘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2년 전 인근에 약수 화물차 휴게소를 만들었지만 불법 주차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50면의 화물차 주차 공간을 갖춘 약수 화물차 휴게소를 가보니 곳곳엔 주차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길가에 주차를 하고 항상 불안하고 이랬는데 여기 있음을 해가지고 맘 놓고 주차하는데 새벽 늦게 와도 주차 걱정은 안 하니까 훨씬 편해요. 현재 울산시에 있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과 휴게소 네 곳에 1,400대의 화물차를 수용할 수 있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물차로 인한 주택가 민원과 교통사고 유발 역시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가에 새벽에 이제 창문 열고 주무시는 주민들이 화물차 때문에 민원은 발생률이 각종 소음과 매연, 주택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대형 화물차의 밤샘 주차를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처벌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문입니다.